항만과 공항을 보유한 인천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지하차도 침수 대책도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 70%는 진입 차단 시설이 없습니다. 이어서 황정환 기자입니다. 고기잡이 배들이 서둘러 인천 동구 화수부두로 들어옵니다. 강력한 비바람이 예보된 태풍 카눈을 피해 피항한 어선들입니다. 접안시설 주변에는 수십 척의 소형 선박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선박들은 이렇게 밧줄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큰 파도를 피할 수 없는 영흥도 등 타지역 배들도 일찌감치 작업을 마쳤습니다. 영흥도에서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영흥도는 항이 안전지가 못해가지고 하수부두로 피항 왔어요. 하늘길 운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공항은 일본발 태풍 영향으로 오후 5시 기준 인천 후쿠오카를 오가는 항공기 4편이 결항됐습니다. 공항 내에는 결항으로 인한 승객 대기 장소와 담요와 생수 등 비상물품이 마련됐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지자체들은 지하차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배수로와 배수펌프 시설, 차단 시설 등을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예비 가동을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우리가 펌프가 가동하는 걸 다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스템 내에 대해서도 우리 예비적으로 한번 점검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 지하차도 37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26곳은 진입 차단 시설이 없습니다. 강화된 기준으로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인력 투입과 재난 문자 발송만으로는 한계가 따릅니다. 인천시는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역대급 태풍 북상에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은 내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